반팔 셔츠 찾으셨죠? 저번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니까 좋아해 주셔서 한번 재탕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반팔 셔츠 제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봤는데 여름이 허락한 유일한 멋이 또 저는 이 반팔 셔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라운드넥의 일반적인 티셔츠들보다는 이 카라가 주는 그 무게감 있는 포인트? 뭐 난자다움도 더해주고 사실 여름 셔츠라고 하면 긴 슬리브에 뭐 린넨 셔츠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자꾸만 이렇게 찾게 되는 게 과거에는 사실 그 직장인들, 회사원들이 착용할 법한 단색의 그런 포멀한 그 반팔 셔츠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반팔 셔츠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베이직하면서 포켓이 있는 셔츠를 보자면 무텐다드 포플린 반소매 셔츠?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 조사해봐도 이 가격대에 이만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종이 질감은 담백하고 핏도 괜찮고 할인을 다 매기면 또 2만 원대에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2만 원대 기본 셔츠 중 저는 가히 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착용했을 때 만족감이 정말 컸던 셔츠입니다. 자, 스테디 에브리웨어 쇼츠 슬리브 코튼 셔츠. 매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찾는 이유가 있겠죠. 기본에 아주 충실한 디자인에 캐주얼하지만 또 어른의 포멀함도 살짝 담은 느낌이고요. 또 보니까 그 여름철에 입기 좋은 원단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날이 더 더워지면 출근룩으로 구성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온 블루 선데이 셔츠. 타이프라이터 원단 특유의 그런 좀 바스락거리는 좀 담백한 원단감. 그런 원단으로 이런 유니온 블루만의 무드 가격대로 아주 잘 살려낸 셔츠예요. 이 브랜드의 만든새를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죠. 어나더 오피스 라이터 셔츠입니다. 매 여름마다 발매되는 그 시그니처 반팔 셔츠인데 브랜드 특유의 그런 차분한 컬러감과 함께 USA 수피마 코튼을 사용해서 이전 시즌보다 좀 더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어서 오피스 웨어로도 활용하기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특히 타우백 컬러가 유니크하고 아주 괜찮죠. 데이디오 코튼 타이포라이터 숏슬리브 셔츠입니다. 자, 일본의 이런 타이포라이터 원단을 사용해서 아주 부드럽고 탄탄하고 또 셔츠 전문 브랜드의 그런 기술력이 더해져 정말 완성도 높은 셔츠를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또 데이디오는 이 땀수를 정말 촘촘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캐주얼한 셔츠를 또 어떤 식으로 메이킹했을지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자, 오픈카라 셔츠는 딱 한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노블리오 오픈카라 피그먼트 하프 셔츠입니다. 아노블리오가 이번 시즌 진짜 잘 나오는데요. 촘촘한 짜임에 코튼 소재에 피그먼트 워싱을 더해서 굉장히 좀 빈티지한 텍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셔츠예요. 밀도감도 있어서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 가격 등을 고려한다면 가성비 있게 아주 즐기기 좋아 보이네요. 나일론 셔츠를 봐보자면 시티레저 오버사이즈 반소매 셔츠 무텐다드입니다. 피터님과 협업으로 제작한 셔츠인데 베이직한 디자인의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을 사용해서 활동성도 좋아 보이고 좀 더 캐주얼하게 히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 셔츠를 찾으셨던 분들에겐 포플린 반소매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윈도 워드러브 테스커 워셔블 하프 셔츠. 레이온 혼방 소재로 시원하면서 자르르 흐르는 이런 텍스처감이 아주 매력적인 셔츠거든요. 가벼운 소재와 함께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여름에 정말 좀 편하게 입기 좋아 보이는 셔츠입니다. 일코르소의 리스탑 오픈카라 반팔 셔츠입니다. 통기성 있는 그 리스탑 원단을 사용해서 쾌적하면서도 튼튼한 그런 무드를 잘 살리는 하프 셔츠거든요. 양쪽 가슴에 포켓 그리고 밑단에 스타일링이 있어서 스타일링 연출이 되게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자, 벨리의 풀사이드 숏슬리브 셔츠. 드레이프성이 좋은 레이온 나일론 혼방 원단을 사용해서 착용감이 좀 굉장히 편한 느낌이죠. 큼지막한 이런 투포켓은 뭐 기능적인 장점도 있겠지만 벨리 특유의 이런 모던한 감성을 아주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자, 모이프 하이크 하프 셔츠. 나일론 원단을 너무 멋있게 잘 풀어내는 브랜드답게 소재와 어울리는 디자인 그리고 안감에 사용된 메쉬 등 만든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거든요. 또 오픈 카라로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티 캐주얼하면서도 아웃도어적인 무드를 아주 잘 살려낸 하프 셔츠인 것 같습니다. 원단의 느낌만으로도 무드를 좀 더 딥하고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는 데님 셔츠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데케티의 린넨 라이크 오버 슛 셔츠입니다. 가성비 데님 맛집에서 전개하는 이런 하프 셔츠. 과하지 않은 기본 디자인에 린넨 라이크 원단을 사용해서 좀 더 일반적인 데님보다는 얇고 더 통기성도 좋아 보이고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데님 셔츠를 소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에스피오나즈의 샴브레이 셔츠를 많이 추천드렸죠. 이번에는 디자인이 좀 더 디벨롭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두껍지 않고 좀 통기성이 비교적 더 좋은 샴브레이 원단을 사용했고 긴팔 버전과는 달리 과거 오리지널 제품에서 착안한 이런 비대칭적인 포켓도 아주 재밌는 미트가 되어줄 것 같네요. 홀리선의 데님 셔츠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카야마산 원단과 홀리선의 이런 제품력이 아주 잘 합쳐져 부드러우면서 아주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이런 제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깨가 드롭돼서 여유 있는 피팅감과 함께 샴브레이 특유의 시원한 터치감까지 아주 잘 살려내서 올여름 진짜 좀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셔츠가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체코 혹은 스트라이프 셔츠들은 아무래도 좀 더 포인트를 주기 좋은 형태의 셔츠겠죠. 코프의 님보 체크아프 셔츠? 작년 여름에 소개했던 브랜드로 좋은 가격에 제법 괜찮은 아이템들을 아주 잘 전개하는 브랜드거든요. 이번 셔츠는 이제 톤온톤으로 과하지 않게 글렌 체크를 적용해서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아주 좋아 보이고요. 레이언 혼방이라도 올여름에 아주 가볍게 쾌적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이드 브릭스의 오픈 카라 셔츠입니다. 액세서리에 이어 이런 의류까지 확장한 와이드 브릭스에서 아주 괜찮은 오픈 카라 셔츠가 나온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 체크 패턴의 밑도 밑단의 스타일링을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링까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셔츠를 아주 활용하기 좋아 보이죠. 러프 사이드의 벌룬 스트링 셔츠입니다. 러프 사이드는 진짜 뭐 카테고리별로 괜찮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네요. 차분하면서 유니크한 일본의 원사를 사용했고 오픈 컬러 형태의 또 조절 가능한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여름에 아주 스타일링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자, 아트 이펙츠의 가먼트 다이드 투 포켓 하프 셔츠. 올해 아트 이펙츠는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봄 시즌에 이어 여름에도 이쁜 게 너무 많았는데 작년에 전개했던 이 제품은 찰랑거리는 맛이 좋은 레이온 혼방 소재에 가먼트 다인과 링클감까지 더해져서 진짜 좀 여름에 걸치는 아우터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또 윙클 레이온 하프 셔츠?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컬러감이 굉장히 눈에 띄고 스트라이프 셔츠로 레이온 나일론이 혼방돼서 흐르는 듯한 핏감 이런 촉감에 링클감 있는 이런 텍스타일까지 더해져서 아주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제품입니다. 코튼 린넨 텍스처드 린넨 셔츠. 크로쉐 디테일을 아주 멋스럽게 잘 살린 하프 셔츠입니다. 코튼 레이온 혼방으로 아주 통기성도 좋아 보이고 브랜드 특유의 섹시한 목까지 아주 잘 배어든 제품이죠. 단품목은 슬리브리스드 이너로 차용해서 좀 여름에 좀 섹시한 맛을 좀 뿜으면서 착용하기 아주 좋아 보이는 셔츠입니다. 브라운 야드 오픈 카라 하프 셔츠입니다. 일본의 쿠아무라사 원단을 사용했는데 그 원단의 느낌이 아주 유니크하죠. 거기다 또 브라운 야드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져 데님에 가볍게 걸쳐지면 포인트 주기도 좋을 것 같고 오픈 카라 형태를 좀 시원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는 좀 고감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넥이 좀 너무 샤프하게 떨어진 것 같아서 이건 좀 실제로 착용을 해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반바지들의 다양한 니즈를 다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물에 궁금하신 제품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은 아시죠?